그거를 시작했다. 다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예배하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중에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오늘 예비하신 은혜와 또 사랑을 충만하게 힘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위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은 20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요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누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7장에 정규진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개나 출고스니 구주와 안개나 사랑 동가 영.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사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주의 나라가 오늘도 임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단은 우리를 기도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나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사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는 우리의 신앙이요 기린이 주님과 대화를 우선으로 하여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죄를 졌어도 알지 못하며 지나왔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 허락하사 우리의 심령에 은혜와 사랑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목사님을 양육간에 안경케 하여 주시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진리의 말씀을 전해질 때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고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로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사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한 모두의 삶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올려드린 찬양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를 처음 믿을 때의 마음과 각오를 항상 기억하게 하시옵고 주님께 드린 맹세를 지키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목표와 사명을 다하게 하시어 어제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행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아 흡양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 중에 앞에 올려드리면서 옆에 계신 분 인사 나누시고 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추석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석은 며칠 더 남았지만 우리가 추석을 맞이해서
서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에 같으세요. 뭐 나, 인사 나누시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에만 같으세요. 그런 추석 인사 있잖아요. 여러분 많이 이게 참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게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물질이 풍족해서 뭐 돈이 많아서 그렇게 인사를 주고받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풍족하게 정말 한가히 보름달처럼 그렇게 꽉 찬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그래서 추석의 만찬을 또 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새로 임직받으신 두 분의 권사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송편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예, 주고 참조하시고 특별히 애플피킹이 연기가 되었어요. 우천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좋은 날씨 또 좋은 시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권사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식사 후에 별관에서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권사님, 우리 교회 본교회 권사님들은 꼭 시간을 내셔서 처음 모임이니만큼 꼭 참석해서 기도에 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엄수 잘 해주셔야 되는데 딱 1시부터 1시 30분, 30분 동안만 하고 이제 그 이후에 그 모임과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녹수양회 광고 한 번 더 드립니다. 에녹수양회가 이제 다음 주일 일요일부터 그리고 2박 3일 일정으로 아주 좋은 투스캐롤라라는 수양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무료입니다. 예, 전액을 우리 교회에서 다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누구든 원하시는 분 나이에 구애받지 마시고 60세 이상 되시면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이라도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좋은 데 가서 맛있는 음식 드시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가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8시에서 7시 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요예배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여러분 기대하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7시 반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부와 세신자부가 새로이 조직이 되었는데요. 당의 인준을 통해서 두 분의 부장님이 세워졌습니다. 교육부 부장으로는 김영희 권사님, 교육부를 총괄하시는 그런 직책인데요. 이제 사역자를 도와서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모든 행세를 함께 준비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김영희 권사님께서 잘 해주실 줄로 믿고요. 또 세신자도 교회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 초신자들 할 것 없이 세신자, 초신자 관리하는 섬기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 권사님 바쁘시겠지만 또 이렇게 기꺼이 흔쾌히 응해주셔서 우리 홍 권사님, 홍경 권사님 섬기게 되셨습니다. 우리 두 분의 부장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큰 박수로 강요의 앞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사 원래는 다음 주일부터 오전 10시 40분에 한 10분 정도 모임을 갖고요. 그리고 세신자 매달 한 달에 한 번만 주일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니카라과 성경 9월분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 실시간 방송 지금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곧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추석 감사, 추석 만찬 준비하신 두 분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교우동정 특별히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생일 혹은 생신 맞으신 여러분들 계십니다. 한번 한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10월 교회 행사 모임 보시면 루디아 선교회 헌신 예배가 또 10월 15일 주일날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예정입니다. 예, 교회 기도 제목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성가대 찬양대 나오셔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양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고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올릴 때 표정 하나하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 그 믿음을 드리는 그 모습이 역력히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예,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 또 우리 반주자님 성가대 한 분 한 분 위해서 또 신창 격려의 박수 한 번만 더 올려드릴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세우기 8번째 시간으로 일꾼을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이 있죠. 사람 한 명 잘 세우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리고 공동체 운명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 한 사람을 잘못 세우면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아주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일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잘 쓰면 성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을사오족의 순애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친일파였고 그리고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구한말 풍전등의 위기의 상황에 나라의 명운이 기울어져 가는 그때의 당시 외무 대신으로 외무 장관으로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명색한 두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한자와 시에도 능통해서 그의 필체는 아주 유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어도 아주 잘해서 대한민국 2대 외무대신이었던 이분은 일본의 어느 정치가보다도 영어를 잘해서 통역으로도 유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나라와 민족도 사랑해서 독립협회 회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정치감각, 정무감각도 뛰어나서 정말 외무대신이란 직함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그의 이름은 이완용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나라를 팔아먹음 매국노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는 뛰어난 인재였고 애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무엇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되었을까요? 그는 국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나라의 운명보다는 개인의 운명을 택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뿐만 아니라 사업을 하더라도 사람을 잘 써야 합니다. 사람 한 명 잘못 쓰면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합니까? 일이 꼬이고 사업이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 한 명 잘 쓰면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일으키고 회사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이 반듯하게 세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여 만에 다시 이제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또 생각해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탁월한 그 리더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드디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 중수가 끝이 납니다. 마지막 문짝도 달았어요. 99%의 모든 일을 다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1%. 느헤미야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이제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 사람이 세워가는 그래서 성전이 성전되게 교회가 교회되게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일만 남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성전 완공하기까지의 과정이 어땠습니까? 순탄하게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었나요? 그렇지 않죠. 안팎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그리고 모래알처럼 섞이지 못한 민심을 하나로 봉합해서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과 도전을 줘서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한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그리고 밖으로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성전 중수를 방해하고 또 공격했어요. 그 안팎으로 그 모든 공격과 방해와 열악한 환경을 다 딛고 드디어 성벽 재건에 성공한 것입니다. 단 52일 만에 수십 년 동안 선조들이, 조상들이 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공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일이 다 마쳤다면 좀 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동안 고생했는데 한 주라도 두 주라도 어디 휴가라도 가서 좀 쉬고 와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느헤미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7장에서 6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7장으로 계속 이어져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성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라는 도시, 이 도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해요. 아무리 빌딩이 쑥을 이루고 자동차가 즐비하게 늘어선다 한들 뉴욕이란 도시에 사람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맨하탄으로 출근하는 출근 인파가 없다면 버스가 끊기고 또 버스가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다면 이 뉴욕이라는 이 도시가 어떻게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그 도시는 유령 도시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튼튼하게 잘 지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여러분 같은 일꾼들이 없으면 이 교회도 유령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30년 전에 지금 이 성전 구입할 때 그런 많은 안팎의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고 지금까지 온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창립 40주년을 마치고 나면 이제 끝입니까?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세워서 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도 나는 나이 들어서 그래도 은퇴했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타이먼트,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은퇴하면 리타이어 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리타이어라는 개념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을 마친 상태가 아니라 뭐예요? 타이어를 위타이어 바깥 끼는 거예요. 타이어를 바깥 끼고 이제 하나님 예비하신 새 출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졸업할 때 졸업을 그레듀에이션이라고도 하지만 커멘스먼트, 네. 새로운 도약, 사회인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이제 대학생들이 학업을 마치고 시작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은 연세가 있으시다고 몸이 허약하고 병들었다고 그건 사람에게 핑계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핑계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리고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병들었거나 건강하거나 하나님은 누구도 가리지 않고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사용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명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이 들어서 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이 소명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인재로 쓰임받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그런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자, 하나냐가 어떤 사람인 것을 지금 니헤미야가 소개하고 있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고요. 또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을 또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다 충성된 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문지기, 말 그대로 성전에 출입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려내는 그런 역할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되는지, 들어오면 안 되는 대적인지, 스파인지를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이 문지기인 거예요. 여러분, 문지기의 중요성은 아무리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몇해 전에 일국의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도 문고리 3인방과 무관하지 않죠. 여러분, 중국의 만리장성이 4번 뚫렸다고 합니다. 그 철옹성과 같은 만리장성, 튼튼한 만리장성이 어떻게 4번이나 뚫렸을까? 적군이 정면으로 돌파해서 뚫고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문지기가 빗장을 열어준 거예요. 돈 받고 뇌물 받고. 그래서 4번씩이나 이 만리장성이 뚫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지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을 사람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고 변하여 새 사람 될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사람이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양무리들 다 잡아먹을 사람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런 사람이 문지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문지기를 먼저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역으로 봤을 때 문지기는 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부담 주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새신자부를 맡으신 우리 홍간사님 문지기가 될 수 있어요. 문단속 잘 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뒷문을 잘 단속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문으로 많이 들어왔다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교회 문단속을 잘 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먹일 양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들어와서 이 목장이 그냥 쑥대밭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지기가 그 역할을 잘하면 이 성전은 주님께서 목자 되셔서 정말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짐작하셨죠? 이분들은 교회의 예배를 담당하는 성가대나 찬양대,
혹은 주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분자들, 사역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일꾼들을 세울 때 이렇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을 먼저 세웠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가치관이 어디 있는지, 그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것은 느헤미야는 예배를 우선시했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지켜지기 위해서, 이 성벽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래서 예배가 활성화되고 예배가 은혜롭고 감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공동체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봉사의 일, 기도의 일, 혹은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모든 모임과 행사, 우리가 우선시해야 될 게 뭐예요? 먼저 예배드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5분, 10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행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교회 생활에 여러 가지 다른 사역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모든 일 형통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냐면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했다. 행정관이나 관리 감독관으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니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의 친동생이에요. 이 특혜 아닙니까? 낙하산 인사 아니에요? 자기 동생이라고 이런 요직에 행정직과 관리 감독직을 맡겨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니가 누굽니까? 우리가 느헤미야서 처음 살펴볼 때 하나니란 인물이 거론이 됐어요. 그가 바로 느헤미야의 가슴에 불을 당긴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줬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문이 훼파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이 무시당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줘서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수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불을 당기고 도전하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냐입니다. 영문의 관원이라고 했는데 그를 소개할 때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여러분 직분자의 자격을 우리가 얘기할 때 저는 이 딱 두 가지만 따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스럽다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trustworthy라고 하는데 헬라어 단어로 하면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믿음 있는 사람, 믿을만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만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워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람들을 세운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적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보안 점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열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의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자, 보세요. 자,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성문을 열고 언제 성문을 닫으라고 합니까? 이른 꼭두 새벽에 성문 열고 해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늦은 밤에 닫으라고. 일반적으로 성문은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런데 니에미아는 해가 충천에 떠 있을 때까지 성문을 절대 열지 말래요.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닫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문을 일찍 열면요,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대적이 쳐들어오면요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방까지 성문을 열어놓으면 마찬가지로요 대적들이 침투하면요 그냥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으로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 도입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향해서 덤벼들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권사님들이 이제 오늘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권사님들이라도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의논한 후에 그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문 안에 있는 모든 성민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타는 소돔성에 롯의 일가를 구원해내셨어요. 롯이 믿음이 있어서 잘해서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 아브라함, 그의 삼촌 아브라함이 롯의 일가를 위해서 중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라는 지도자가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리비딤 전투가 보이는 그 높은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현장에 있던 이스라엘의 사령관 여호수아가 이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어김없이 아말렉이 이기고, 이걸 수없이 반복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오른쪽에 왼쪽에 아론과 홀을 세워서 그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지 못하도록 떠 받들고 있을 때 계속해서 이겨서 아말렉을 무찔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팔과 다리가 다 묶여 있었어요. 수갑이 채워지고 족쇄가 채워져서 꼼짝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시간에 누가 기도합니까?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그 감옥 밖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그들을 묶고 있었던 수갑과 족쇄가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임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제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지병으로 고생하시는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또 멀리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중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 나는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교회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시간이 안 돼요. 여러분 시간 탓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해진 시간이 딱 주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소비하고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통계 보면요. 네, 평생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23년이에요. 80년을 살 때 잠자는 시간은 20년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 안 하시는 분은 난 한 50년 일 안 하는데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식사시간 7년 길에서 기다리는 시간 뭐 길에서 뭐 방황하는 시간 다 합쳐서 5년 여자분들 옷 입고 화장하는 시간 5년 동의하세요? 네. 전화통화하는 시간 1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새로운 통계예요. 스마트폰을 지니거나 사용하는 시간 얼마나 될까요? 34년 잠자는 시간보다 많고 일하는 시간보다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할애하세요? 평생 한 시간은 더 되시겠지만 아니 1년 네, 평생 1년이라도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시간을 잘 관리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써야 되는 분명한 이유잖아요. 지혜 있게 쓰라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 아끼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막 그 낭비하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시간을 구속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값진 소중한 시간을 구속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낭비해버린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그토록 살고 싶은 내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병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그 하루라도 살고 싶은 마음에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정말 하루라도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서 나에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기도하면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힘과 능력, 하나님의 기적 모든 것을 다 끌어서 땡겨서 쓸 수 있는 수단 그게 중보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수하는
니에미아를 보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고 그 사람들의 명수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정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자, 이 백성이 우두머리 리더들을 통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다 세워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록하라. 그래서 결과로서 66절에 보면 총 42,360명입니다. 그 외에 노비 7,337명, 노래하는 남녀 245명, 그리고 말, 나귀, 뭐 양, 소 할 것 없이 짐승의 수까지 정확하게 계수하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숫자에 연연할까요? 그냥 대충 한 5만 명, 뭐 대충 뭐 짐승은 다 해서 한 10만 마리 뭐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를 다 씌고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가축을 다 세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물이라 할지라도 한 마리의 피조물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영혼의 목숨 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온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필요한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의 제1교회에 모 제1교회라고 있어요. 큰 교회입니다. 이 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엘리트들, 강남의 부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남루한 옷을 차려입은 거지 같은 행색을 한 사람이 교회 문을 두들겨요. 그랬더니 안내보는 어느 집사님께서 호주머니에서 1,000원 한 장을 딱 빼고 빨리 1,000원 줄 테니까 빨리 가세요.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못 돼요. 라고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광경을 목격했던 또 예배를 담당했던 부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니 무슨 일인데 그렇게 사람을 쫓아냅니까?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인데 그리고 들어오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 오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길에서 전도받고 왔대요. 길에서 전도받고 왔는데 나 같은 사람이 교회 와도 됩니까? 어이 그럼요. 하나님의 집인데 누구도 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도 될까요? 다음 주에도 오고 앞으로 계속 오세요. 그리고 주위에 친구들 있으면 친구도 데려오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거짓대들을 데리고 온거예요. 거짓대들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근처에는 앉질 않습니다. 헌금바구니 돌리질 않아요. 거짓들인데. 그래서 이 거짓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냄새난다고 눈치 주고 했는데 어느 날 부목사님에게 어느 거지 소년 하나가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거지 왕초 아저씨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쩐 일인가 해서 그동안 못 뵀는데 하고 이제 다리 밑에 판잣집에 가서 보니까 병석에 누워서 정말 시신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정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근데 이분이 또 외팔이에요. 팔이 없는 이 독거 노인 거지 왕초가 한 팔을 돌리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내가 교회를 못 가서 기다리셨죠. 하면서 손바닥을 펴는데 거기에 1,000원짜리 한 장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에요. 내가 직접 교회 가서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1,000원짜리 한 장 지폐를 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이런 영혼들을 잘 돌보시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 방식은 세상 방식과 달라요. 똑똑하고 실력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 교회에 불러다가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거지 같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33명의 용사들, 그들이 다윗 왕국,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주인공들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광야로 몰려온 거짓대들이었어요. 원통한 사람들,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 사울의 치하에서 못 견디하는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 피신하고 있는 이 다윗에게, 그 아둘람에 찾아와서 아둘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다윗의 33명의 용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경제와 문화와 세계를 주름잡고 휘두르고 있는 유대인들,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히브리인들이죠. 히브리인들은 힙비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들을 별명으로 붙인 이름이 힙비로 히브리인들이었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광야를 배회하는 거짓대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을 일컬어서 광야를 배회하는 거짓대들. 그 거짓대들이 지금 세상을 주름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가리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등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묵묵히 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들을 사용하십니까? 왜 실력 있고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 사용하지 않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전적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다 하신 일 아닙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시기 위해서 저도 목사로서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시체 말로 하면 깜도 안 되는 목사일 수 있어요. 그런 소리 제가 들었거든요. 언젠가 한번. 제가 보기에도 정말 목사로서 깜도 안 되는 사람이 앉아서 목회하고 있구나, 설교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래도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을 상대로 사역을 할 수 있는,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신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깜도 되지 않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역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찬양 주님 앞에 한번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의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구주시라.
여러분의 부르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주님이 몸된 교회에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역 직분 충성되이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만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부르심과 우리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도전하셨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이제 주어진 인생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신 시간들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일꾼으로서 맡겨진 소임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아버지 때가 악한 이때에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개인의 욕심에 치우쳐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한 사회 아버지 가정과 아버지 일터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길 원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세우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책임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사오니 충성을 다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평안교회라는 교회 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아버지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고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와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잠자는 영혼 고치고 상처 입은 영혼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지 않고 마음의 신비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일꾼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믿을만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기 원합니다. 정말 때를 얻거나 얻지 못하거나 깨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탄 마귀, 원수 마귀가 우리 가정을 넘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기도로 막아내고 지켜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저들을 세워주시고 한 영혼을 천하 만물보다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심정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송 올려드릴 때 준비하신 봉헌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10의 1조를 구별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의 물을 올리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 헌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이 살아나고 또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